그리고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중국, 미국,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주식 쪽에서 특별하게 항상 시장 속으로에만 출연하셨던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주식 속으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겠죠. 오늘 중국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볼 건데, 주인공이 어떤 기업입니까? 네, 낭조 정보라는 기업이고요. 낭조 정보, 정보. 네.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낭조 정보. 이렇게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인스펄이라고 이제, 인스퍼? 네, 이제 영문명으로 인스펀데 이게 이제 아. 한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르고요. 아, 그래요? 예.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일부러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인스퍼라고 하면은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가요? 중국 아니요. 시장에 중국 상장. 시장에 상장이 그쵸,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그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들어볼게요. 낭조정보. 네, 낭조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X86이랑 AI 서버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본토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이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해당 점유율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 매출의 추가적인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 개요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드웨어 서버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뒤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X86 서버랑 AI 서버가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516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 41% 증가한 9.29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동사 매출이 112억 위안 정도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15% 성장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7% 정도 성장한 1.36억 위안을 기록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사실 큰 영향이 없었던 실적에 영향이 별로 없었다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제 본토 매출 비중이 이제 88%로 높은 수준인데 해당 이제 관련된 부분은 그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 때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은 좀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게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사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중국 인터넷 산업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 기업이 그 점유율이 중국 본토 내에서 80% 이상이면 뭐더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매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하드웨어 서버 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보여드리면은 X86 서버랑 AI 서버 이렇게 두 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력 제품인 X86 서버는 CPU 기반으로 이제 작동하는 서버입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랑 전력 소모량이 낮고요. 때문에 이제 보급형 서버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통신 게임이나 미디어 클라우드 기업들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분산적으로 이제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 서버 구축이 필요할 텐데 초기에 이제 투자된 비용이 좀 줄음으로써 좀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낭조정보가 X86 서버 시장 내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3위 정도이고 이제 본토 시장 점유율은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 통신 3사와 그 3대 인터넷 기업들의 X86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로 본다면은 동사 서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 X86 서버 요 부분의 수요 증가의 그 배경을 좀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1인당 모바일 데이터의 평균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네. 중국에서 틱톡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네. 네. 틱톡 하세요, 혹시? 아니요. 보시기나 해보셨어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라서 보긴 아, 봤는데, 예. 정말요? 역시 또 글로벌리하게 친구분들이 여러 곳에 계시군요. 관련해서도 이 연관이 있나요?
틱톡이랑. 그러니까,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PC 세대를 겪지 않고 바로 모바일 세대로 이제 가면서 네. 이제 모바일 자체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었었고요.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컨텐츠 소비량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신 3사인 뭐 중국 이동, 연통, 뭐 전신들 보더라도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통신사도 이에 발맞춰서 서버 확충에 가장 적극적이고요. 향후 이제 3년간 정도 1조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중국 이동을 이제 발표를 하는 상태입니다. 낭조정보가 중국 이동 서버 전체 구매량에서 한 20%는 안 되지만 10%가 넘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이동이 서버 증설을 좀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에게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로 이제 서버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버, 특히나 뭐 여기 보니까 뭐 AI 서버의 중요성이 거론되면서 이 낭조 정보가 수혜주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X86 서버 말고 네. AI 서버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 점유율이 중국 내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핵심칩 기반 서버인데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GPU 기반의 서버는 이제 수천 개 코어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딥러닝에 부합하다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기존보다는 AI 서버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가 될까요? 일단 그 AI 서버 AI 및 이제 그 딥러닝 부분들에서 이제 서버 수요가 증가할 거로 판단하는 이유는 이제 19년도 하반기만 보더라도 이제 쇼트클립이나 온라인 교육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딥러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AI 서버 수요 확대로 이어진 부분인데요. 네. 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 AI 서버 시장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한 60% 정도 가까이 성장한 23.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23%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AI 서버 시장에서 본다면은 인터넷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넷 산업에서 뭐 전자상거래 타겟 마케팅이나 뭐 이미지 인식, 컨텐츠 검색 등 이제 어플 등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AI 서버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낭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한 네. 5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서버 시장이 이 속도로 이제 올라간다면은 네. 낭조 정보의 그 매출이 거의 21.6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좀 IT 쪽이나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구형 인프라 맞냐? 전통 인프라. 네. 전통 인프라, 신형 인프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신형 인프라 쪽에 있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쪽 IT 쪽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길 때 항상 좀 마찰을 빚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또 불확실성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그 시장 속으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 인프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네. 전통 인프라가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었는데 해당 매출 비중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중국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 불확실성이 좀 자유로운 편이다. 본토 비중이 높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거래 제한이 되더라도 좀 영향력은 좀 적을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전통 인프라, 신형 인프라를 계속 확대되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 수혜가 좀 오롯이 받으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중국 기업 하나 확인해봤습니다. 낭조 정보라는 기업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